경고가 나오라고. 경고가. 야, 무릎이. 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밀리치냐? 밀리치냐? 밀리치! 밀리치! 야, 이거 두 골이면 야, 이거 애매한 장면인데요. 내주지 않으면 상당히 경고합니다. 수비란이 좋고. 코너킥 성남 올력뼈 전력! 돌아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태환 길게 헨리 젖혀봤어요. 니콜라우의 동점골입니다. 자, 이규성 바로 굴려줍니다. 정말 밀리치! 양영모 키퍼의 선방입니다. 그래서 밀리치가 네. 잘 때렸습니다만 양영모 키퍼도 아주 멋진 반응을 해줬습니다. 서로가 버티면서 원터치 원터치 연결이었네요. 밀리치에게 네. 전달됩니다. 밀리치. 자, 페인팅으로 살짝 속이고 올라갔는데요. 최성근의 태클을 이겨냈습니다. 슛! 네, 직접 때려봅니다. 잘 찔러줬습니다. 밀리치. 박용지. 잡아라. 밀리치. 밀리치. 슛! 밀리치. 하지만 정면입니다.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때려받고 있는데 자, 이스칸데로프 뮬리치! 뮬리치! 또! 뮬리치! 성남 88분에 있었고요. 수원이 페이스가 네. 좀 떨어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간을 열어주다 보니까 뮬리치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뮬리치가 부드러운 컨트롤로 일단 볼을 잡아놨고 와, 그 상황에서 수비의 거리가 있긴 썼기 때문에 터닝 슈팅으로 완벽한 구석으로 뚫어냅니다. 네. 김영광 자, 경기 끝납니다. 수원과 성남의 대결. 자, 원정팀 성남이. 천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 자, 끝났어. 자, 밀리치입니다. 1대 쳤습니다. 밀리치와 강현부. 아, 손발 쳐보. 들어갔어. 밀리치. 야. 자, 오늘 승부처 상당히 치열한 경기였었고 승점 3점이 절실해졌는데요. 밀리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뭐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제 수출에 남는 거는 물리치한테 너무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는 좀 그 공격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골대 앞에서도 좀 더 집중력을 유지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칸데로프 밀리치! 밀리치! 밀리치!